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난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요. 저 대면보고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실상의 혐의는 이제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버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가 상당히 궁금하다. 그랬는데, 결국 예상한 대로 별로 뾰족한 뭔가 불만이 상당한 것 같아요. 얘기할 수 없다. 나중에 얘기하겠다.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 뭐, 뜻한 대로,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잘 됐으면, 아, 뭐, 오늘 보고를 참잘 받았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니, 최소한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명색이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의 지휘관인데, 그 수사팀도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걸, 지가, 하여튼 뭐,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아이, 뭐든지, 그, 이 컨텐츠에는 핵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 있잖아요. 들어가는 말, 도입부. 그런 것처럼, 아, 굉장히 보니까 수고를 많이 했다. 자,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제가 이제 잘 보고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 우리 국민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내일 뭐 전달하겠다. 이렇게 점잖게 하든가 해야지, 드릴 말씀이 없어. 뭐, 내일, 나중에 얘기할게.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자들 갖다가 리스펙트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일종의 뭐 대변인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매개 수단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지, 뭐 기자, 무슨 뭐 직업의 뭐 전기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에 대한 예향을 갖춰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고위공직자가 이거 상당히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대통령실은 기본 입장, 이건 수사는 검찰이라는 거야. 법대로 하는 거지. 이런 그 담담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당연한 수사다. 야당은 완전히, 지금 완전히 벌집 수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 이제 야당에서는요,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검찰이 뭐라고 하든 무조건 특검으로 몰아가서 윤 대통령이 탄핵에 이 기재로 활용하는 거 기본이잖아요. 아직도 꿈에서 못 깨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내 수원 고법에서 제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화영 재판 2심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서요. 지금 이 보도를 보니까 10월 24일 날 종결을 한다. 결심 재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9월 5일 날한번더 재판하고 오늘 또 하고.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김성태를 직접 불러서 들어보겠다. 아,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아니, 김성태가 말을 바꾼 게 뭐예요? 처음에는 김성태도 거짓말로 이제, 아이,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 돈준거 없어요. 이렇게 아주 100% 부인을 하다가 다 부르게 된게 뭐예요? 방영철 플러스 쌍방울 직원들이 이미 다 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1심 신진우 부장판사의 상당수의 유죄 판결의 증거는 검찰의 이제 공소사실도 공소사실이지만 방영철을 비롯한 쌍방울 직원들,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면 방영철이가 진술한 거를 더 이상 자기가 덮을 수가 없어서, 부인할 수가 없어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판결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아주 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화영이가 2심까지 이제 딱 결론이 끝나버리면 이재명이는 끝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재명의 운명은 이제, 이게 왜냐면 10월 24일 날이 변론을 종결하면 한달후 11월 말쯤 되면 이게 2심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10월 벌써 이제, 아, 이재명이 요거, 아, 이거 코로나 아닐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아, 오늘 내일 공직선거법 재판 이거 있는 거 알고서 벌써 꾀병 부리는 거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고도의 재판, 이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게 아무리 재판 지연 전략을 쓴다 하더라도 2심 판결까지 가는 걸 보면은 지금 이화영 요 재판이 끝나면 결국은 이재명의 1심 재판, 요거 누가 하고 있어요? 신진우 판사의 특성 중에 하나가 심리를 계속 심리 집중제. 아이, 그래서 이화영이도 막판에 심리 집중전 해갖고 그냥 쫙 끝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도 빨리 심리 집중전 해가지고 빨리 1심에서요 법정 구속이 돼야 돼요. 법정 구속이 안 되면 요거 대선이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 국내 절반 가까이가요 다 믿고 있어요. 이재명이를, 이 가짜 사기꾼을. 큰일 났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까지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요, 이 검찰의 사건 조작,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이제 이 뭡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작을 금지하겠다는 법을 지금 박균태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엄청나게 충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한테. 요런 짓까지 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이에요. 192석을 무기로 해서 못하는 게 모든 악법이나 악법은 다 만들어내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그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선수들, 좀 이제 윤 대통령이 말이죠. 시내 이제 전부 오늘 만찬을 배설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선수들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사기가 이제 올라간 거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상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이 메달을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메달.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올림픽 선수한테 메달을 만들어서 직접 수여해 주는 거. 이거는 사상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윤 대통령이 국가를 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윤 대통령이 또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아주 최소 규모의 선수단이 최대 규모의 성과를 올린 데 대한 어떤 국민적 자부심, 이 자긍심, 요런 거를 다 대통령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일본에서 말이죠. 우리 이제 한국계 고등학교가, 지금 야구, 예, 결승전에 올라가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요거와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요. 지금 윤 대통령의 오늘 저녁, 이 만찬 행사,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오늘 축사를 하시는 모습이고, 선수들하고 일일이 전부 이 축하 악수를 하는 거고, 김건희 여사도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참석해야죠. 요게 이제 요분이 이제 안세형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정의선 이 현대차 회장인데, 왜냐하면 양궁 사상 최고의 어느 누구도 깨기 어려운 그런 기록을 만들었는데, 현대차가 양궁을 수십 년간 후원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선 회장이 오늘 특별히 참석한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사실상 이제 이 안세형 선수가 실토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대로 이 협회에서 선수들의 애로사항 같은 거 이런 거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아, 그리고 선발전에 조금 공정성이 약하다. 이건 뭐 모든 그 협회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대통령의 이제 축사에서도 그런 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축사 내용은 최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 올림픽 성적이 그야말로 역대 최고, 메달이 32개인데 종합순위 8위, 그리고 이제 우리 선수들이 세운 대기록이 굉장히 많다. 더군다나 양국 여자 단체전 올림픽이 10연패. 요거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행복을 선물을 해줬다. 그러면서 팀 코리아 파이팅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낡은 관행을 과감히 혁신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 그러면서요. 안세형 선수에게 힘을 상당히 줬어요. 정말 멋진 경기를 매 세트마다 감동적 경기를 보여줬다. 얼마나 피나게 노력했는데 짐작컨대 무릎 부상을 비롯해서 많은 부상을 이겨냈기 때문에 금메달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일일이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까지도 선수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요, 이번 올림픽에는요, 선수가 144명, 지도자가 90명. 그래서 전부 뭐 이기구 지구 간에 모두 234명에게 국민감사 메달을 줬는데요. 이 국민감사 메달은요, 윤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해서 제작을 했고, 앞면에 팀 코리아, 그리고 뒷면에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이 문구도요, 윤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끝난 후에 선수 전원, 그리고 지도자 전원들이 드레한테 대통령이 기념 메달을 증정한 것은 역대 최초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주례로 오늘 이제 이 행사가 열린 건데, 여기에는 선수들 외에도 가족하고 지도자, 경기단체 관계자, 그 다음에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들, 파리에 현지에 파견돼서 도시락을 만든 조리사들, 그리고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원, 현지 합동 순찰에 나섰던 경찰관 모두 270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아, 이건 아이디어 잘 된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참 성대한 그런 예, 오늘 행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이제 그 대통령실의 우선 입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이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결론 내는 것은 당연한 수순 아니냐? 아니, 죄가 없는데. 예. 그래서 본질은 그 뭐냐? 몰카라는 겁니다. 몰카. 그리고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법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 이제 처음부터 이거는 몰카 공작에 이제 방점을 뒀고, 이 검찰 수사하면 결과가 나올 거야, 사실이 나올 거야,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난리를 칠 거다. 우리가 다 충분히 예상했던 내용인데, 예상했던 거하고 같이 이제 특검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요런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엉터리 면죄부를 내려도 국민은 명품백 사건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냈는데요. 한동훈 대표 이거 헷갈리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요거 이러니까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거 한동훈 대표 이렇게 해갖고 이거 되겠느냐. 이런 비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꼭 한마디 사족을 달아요.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말을 꼭 해, 한마디. 뼈 있는 것도 한마디를. 참, 말은 굉장히 이제 지금은 그냥 정치인이 아니고 당 대표고, 그냥 당 대표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시기의 대표예요. 지금 지지율을 갖다 역전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까지는데, 이거 이렇게 꼭 사족을 다뤄. 자,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결국 팩트와 법리에 가는 것이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거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사족이라는 겁니다. 상세히 보지 않았다. 아니, 상세히 보지 않았다는 말을 왜 하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이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거야. 검찰이 올바른 판단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하고 더 추가적으로 내가 낼 입장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별도로 내겠다. 아, 이러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꼭 상세히 보지 않았다. 그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세히 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예. 그래서 이게 또 사단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아,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걸로 해서 사실상 이제 이거는 끝난 걸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니까 이제 한동훈, 이원서, 그 다음에 송경호 떠난 요세 명이 이게 한 패거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요런 한동훈의 반응을 보면은 이원석 반응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 퇴근길에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묻잖아요. 수사팀 결론에 대해서 이제 입장이 어떠냐 물었더니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지금은 얘기 안 하겠어. 이게 불만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아, 열받았을 때, 흔히 열받았을 때, 아, 입장이 뭐지? 물으면 아, 나할 얘기 없어. 이렇게 화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없어. 이 얘기는 수사팀 결론 내가 별로 신통치 않아. 별로 기분 안 좋아.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드릴 말씀이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제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이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서도 지금 언론에서도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총장 직권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할 거니까 물어봤더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아니, 이거 언론에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입장이 없다? 이거는 입장이 없는 게 아니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퇴근길에 이렇게 지날 얘기가 아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중대한 입장이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중대한 입장은 대검에서 별도의 보도자를 통해서 무게감 있게 얘기를 하겠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원석의 이러한 일종의 꼬장 부리는 스타일, 요거를 비판하고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고법에서 재판장이 문주형 재판장인데, 이 이화영 사건, 이제 이 항소심을 받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제 피고인이가 이화영이잖아요. 이화영이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성태인데, 김성태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1심 판결문에 중요한 이 진술한 이 안부수, 여기 안부수에 관해서는 뭐 다른 또 증언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확인을 한번더 해보겠다. 그래서 증인신문은 10월 중에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증인신문하고 증거조사를 거쳐서 10월 24일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왜 그러냐면요. 구속기간이 금년 12월 말이기 때문에 그 전에 2심 판결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옳은 얘기죠. 그리고 오늘 이 국정원 직원, 이 보고서를 쓴 국정원 직원을 불러서 비공개로, 왜냐하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이화영 재판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공개 신문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정원 이거 뭐 지난번에 1심 판결에서 국정원의 보고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효력을 인정을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일종의 이제 첩보 수준의 평가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진술 그다음에 서류 그리고 이런데 이제 중점을 두고 지금 유죄 판결을 내린 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제 국정원 직원의 증언도 그렇게 뭐 유죄 판결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요 뉴스가 지금 많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정치 활동을 재개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그래서 26일 언론 출연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우선 활동을 하면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 이 뭘 내느냐? 사무실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여의도에 이제 사무실을 내는데 두 개를 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생활정치연구소, 다른 하나는 외곽 조직망인 새희망포럼. 요 두 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정치 활동을 해 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든지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생활정치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 생활정치라는 말은 민생을 챙기겠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쟁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민생.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뭡니까? 순 정쟁 정치만 하고 있잖아요. 이거 안 하겠다는 거고 새 희망 포럼도 새 희망이라는 말 뭐냐? 이게 새로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조국 아주 염증이 나잖아요. 이 희망만 두고 그냥 불불 끓어서 잠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저는 그런 거의 포로 그러니까 이제 미래 비전에 방점을 찍은 거고 생활 정치는 현재 이 정쟁으로 있어가지고 지금 민생 법안 하나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민생에 방점을 준다. 그래서 민생에 방점을 두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김부겸 전 총리의 사실상의 정치 재개. 아니, 누구든지 뭐, 아니, 김부겸 총리가 오늘날 있기까지 정치만 했는데, 완전히 정치계는 은퇴한 건 아니잖아요. 임시로 이제 손을 조금 띄고 있다가, 총선 끝나서 좀 이제 정선 때 좀 참여를 했고, 좀 쉬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우선 뭐, 비명 행사한 요 측에서 최근에 초의뢰를 만들었잖아요. 한 20여 명 초의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김부겸 전 총리 중심의 이런 새 희망 포럼, 세종 생활정치연구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되는 이제 친문계들, 뭐 다 친문이죠. 별도의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요거는, 지금, 전해철 전 의원이 지금 책임을 맡고 있어요. 이 정기총회를 열어서 지금 이사장과 연구원장을 누가 맡느냐? 송견과 김명배 의원이 맡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이러한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토론회도 열고 그러면서 조직화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초일회, 그다음에 이제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친문의 핵심인 민주주의 4.0,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들어오면 김경수 이렇게 해서 야권에서도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이 뭡니까 발빠르게 요 지금 반 이재명 전선이 굳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렸고 이런 김부겸 의원 그리고 야권 민주당 안에 있는 다른 주자들의 지금 이제 정치 재개 활동과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언급한 내용을 보면요 우선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이 상대할 사람은 없어 이재명이를 상대할 유일한 대항만은 법원이야 그러니까. 법원이 이재명의 명주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고 이게 본래부터 이재명이가 지난 대선 때도 김종인이가 윤 대통령이 싫으니까 이재명한테 빨대를 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이재명이의 선거전에 나섰다고 봐야 돼요. 뭐라고 하느냐 지금 이재명이가 이번에 보면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까지 압승을 하는 거 보고 연임을 압도적으로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이게 유능한 사람인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이 유능한 능력 있는 이재명을 상대할 사람은 지금은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게 말이죠. 예. 참 이러한 그 김종인이가 이게 달려들면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예,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뭐 최소한도 플러스까지는 안 갈지언정 손해볼 거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정당을 창당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창당은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당내 힘을 길러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 함부로 당내 저항을 하다가는 무마할 수 있는 하다가는 좀 손해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천천히 자기의 힘을 키워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곡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북 송금 사건을 보고 사건 조작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건을 이 대장동 대표 변호사인 박균태희가 만들었어요. 이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의 간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폭행 또는 가혹행위 말고서 협박과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용하는 행위도 추가했다고 해요. 요 세 가지를.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술판 회유 이런 거에서 이제 힌트를 얻었다고 보는데, 이게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너무 애매하다. 이거 가지고 법이 되겠느냐? 안 된다. 인권 침해 요소가 많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형사법 개정안은 뭐냐?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 말고서도, 그거 말고서도 피의 사실을 누설 또는 유추하는 것도 금지하는, 유출도 없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 악법 양산소가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이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